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에 2차 전지 대장주는 바로 이 주식입니다. 자, 세계 1위 리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LG엔솔과 SK온일 현대차가 어느 회사와 합작법인을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난 5월 달부터 계속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됐죠. 현대차가 미국 IRA 대응을 위해서 LG엔솔하고 SK온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과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2023년도 시장 전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장비 관련주들이요.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 관련주도 심도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뜨겁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리튬 시장 동향과 리튬 관련주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또 폐배터리 시장 동향 및 주요 종목 리포트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내용은 총 망라해서 자, 이것을 전부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카톡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다운을 받으면 좋은데 다운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래서 이쪽 연락처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에 2차전지라고만 써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 열심히 만든 이 자료를 전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 관련돼서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2차전지의 모든 것이 이 리포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둘 다 손을 잡았네요. 자, 현대차가 LG엔솔과 또 SK온하고 둘 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할까 고심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요를 현대차가 필요한 수요의 83만 대에서 4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려면 LG엔솔 하나 갖고선도 안 되고 SK온 하나 갖고선도 안 돼요. 둘 다 해야지 된다. 둘 다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삼성 SDI 여기하고선도 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 이유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LG하고는 SK온하고는 됐어요. SK온하고는 다 됐는데 LG하고는 아직 공장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부지라든지 땅 규모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 하지만 하긴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자. 어쨌든 왜냐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 IRA 법안 때문에 손해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정도의 이 생산을 할 거냐 이걸 놓고선 이제 딱 보면은 자, 먼저 나온 뉴스가 조금 이거죠. 바로 현대차가 SK온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에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2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연 30만 대 규모를 건설할 정도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아까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84만 대, 그죠? 지금 연간이요. 연간 현대차는 84만 대의 전기차가 필요해요. 전기차를 만들 게 목표예요. 4만 대. 근데 지금 얼마 만든다 그랬어요? 연 30만 대. 30만 대짜리를 적어도 3개는 있어야 공장이 3개는 있어야 요 수요를 갖다가 연간 수요를 맞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2조 5천억 투자해 가지고 연 30만 대 규모 건설해 봤자 뭐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SK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지금 어디랑 해요? 요게 또 LG랑 한다 이거예요. LG랑. 그래서 LG가 LG엔솔도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LG엔솔의 이 부분이 점점 앞으로 가시화가 되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결국 어디서 메꿔야 되느냐? 삼성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하면은 저기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것도 갖다가 써야 될 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거, 중국의 이 CATL 있죠? 예. 이 CATL 것도 받아가지고선 현대차에 배터리에 이 CATL 거 중국 거를 넣어가지고 썼었어요. 그 정도로 배터리가 지금 없습니다. 오죽 하면은 중국 걸 갖다 썼겠어요. 웬만하면 안 쓰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틈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예, 만들어서 빨리 지금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미국 IRA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예, 움직일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SK온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그동안에는 LG하고 삼성 중에서 삼성은 아직까지 이제 좀 작아요. 그죠? 삼성은 작기 때문에 LG가 큰데 이미 LG는 공장이 다 지어져 있고 예, 많은 거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을 막 지어서 시작하는 쪽으로 보면은 SK 쪽이 훨씬 더 예, 지금 자, 내년에 2023년에는 공격적인 예, 공장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공장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SK온 공장에 예,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요. 지금 전부 이 대부분의 차들을 보니까 SK온을 선택한 데에는 이 현대차의 그동안의 협력 경험, 즉 현대차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 전부 전기차에 이제 지금 현대차 전기차인데 여기에 SK온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 내후년에 생산한 아이오닉 7 여기도 벌써 SK온 배터리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K온하고 현대차 그룹이 조인트 벤처가 설립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IRA 대응 속도를 높이고 SK온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예, 현대차와 SK온이 좀 더 빨리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자, 이거 보면은 이미 여기 보면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대차 이 공장이에요. 이 현대차가 이제 엘리베마 공장, 기아 쪽은 이제 조지아 공장, 또 조지아주에도 이제 또 현대차 공장. 자,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이제 공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미 SK온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계속해서 공장 부지를 잡고 SK에서는 계속 현대차와 가까운 거리에서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SK온 공장이 이제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를 우리는 네,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유일 에너테크라고 있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가 지금 기사가 손이 모자라서 공장 4배로 짓는 2차 전지 장비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SK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바로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항상 2차 전지 예, 공장을 갖다가 짓죠. 미국에 지금 공장을 SK온과 현대가 조인트 벤처로 이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장비주예요. 장비. 장비입니다. 장비. 장비가 들어가야 2차 전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만드느라고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한 그 장비, 그 장비를 짓느라고 공장을 4배로 확장을 하고 풀 캐파인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캐파를 4배로 늘리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 폐배터리 사업, 폐배터리 사업까지 또 수소연료전지 장비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좋지만요. 내년에도 유일 에너테크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 전망이요. 매출액 전망이 자, 작년에는 작았다가요. 올해부터 이제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2022년 올해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내년에가 작년에 비해서는 50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러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때 주가가 가장 활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노칭과 스태킹을 하는 장비를 양산하는 제조업체인데, 자 여기 보면은 주요 매출처라고 나오죠. 이 주요 매출처가 바로 SK 이노베이션, 즉 이제 SK온이죠. SK온으로 2012년부터 공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캐파를 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 500기가시와트까지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의 이 장비를 대는 이 캐파는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2차전지 노킹 스태킹 공정에 특화된 자동화 조립 장비 제조업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 수출이 되는 것만 해도 94.5%입니다. 이 회사의 유일 에너테크의 매출 비중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은 요만큼 하고, 나머지가 이만큼, 또 어떤 거가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별 볼 일 없어요.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94.5%입니다. 거의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이 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 거의 다가 94% 이상이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를 수출하는 데 있고,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 내수 부분이 3.3%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해외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큰 매출을 전부 2차전지에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한번 중요한 타이밍이죠. 바로 폐배터리. 이제 앞으로 또 폐배터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폐배터리 업체인 재영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자, 이 보면은 유일 에너테크는 신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 예,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인 재영텍의 지분을 18%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재영텍이 어떤 회사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배터리용 고순도 탄산 리튬 양산을 추출하고 있는 업체다. 이게 바로 유일 에너테크가 요 탄산 리튬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 탄산 리튬 양산 추출하고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네, 바로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튬을 폐배터리에서 직접 추출해내는 업체는 몇 안 됩니다. 정말로 유일 에너테크가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성일 하이텍도 리튬 추출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기술력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요 탄산 리튬을 선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국내 3대 양극재 회사하고 이제 수산화 리튬 생산 기업에 탄산 리튬하고 NCM 황산염을 납품하고 있다. 요것이 앞으로 또 한번 이 유일 에너테크가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파가 현재 1800톤 정도에서 2023년 내년에는 6600톤으로 거의 3배 넘게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면서 유일 에너테크가 또 한번 주목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여기 이제 유일 에너테크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2021년 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요, 2월 달 상장했을 때 고점이 4만 원대 초반이에요. 4만 원. 그런데 지금이 얼마냐면은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대 초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장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저점을 찍고 이제 박스권의 바닥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만 2천 원권에서 계속해서 상단의 고점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부근이요. 하단 부근이 한 15,000원 부근에서의 이 하단 부근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올해 이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이때 가장 최저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데, 요 봐봐요.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죠.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된 건 뭐라 그러죠? 바로 추세가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요렇게 저점이 지난번 저점하고 이렇게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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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갔다가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죠, 저점이. 이렇게 저점이 깨져서 내려가면은 뭐라 그러죠? 하락 추세라 그래요. 저점이 점점 내려가면 하락 추세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고점도 이렇게 내려가죠. 저점도 내려가고 고점도 내려가는 게 요게 하락 추세죠. 그럼 이 하락 추세가 이제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고점이 점점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바닥권에서 8월 22일경, 8월 22일경에 요 녹색띠가 보여요. 요 띠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에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정배열로 접어들었다. 이겁니다. 요 부분을 이제 크게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요 띠가 나오면서 이제 요 띠가 강력한 뭐예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이 신호탄 다음에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은 바로 정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 에너테크는 정배열로 전환이 됐고 지금 22,000원대 자, 이 전고점 부근까지 또 한번 왔어요.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22,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22,000원대를 강력하게 예, 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뿅 나오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멋진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유일 에너테크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현대차와 SK온의 합작사 설립에 또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유일 에너테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이제 유일 에너테크 유심하게 지켜보시면서 여기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시장 동향 및 전망. 자, 2023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 2차전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소재나 장비 관련주도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될 때고요. 또 역시 리튬 시장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 리포트와 그리고 이제 또 폐배터리 시장이 또 한번 움직입니다. 자, 종목이 돌고 돌면은 그 다음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또 순환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 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과 관련주 리포트까지 전부 다 싹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PDF 파일로 만들었고요. 자, 요것을 여러분께 예,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방법은요, 어디 다운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로 2차전지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